상사가 너 같은 또래는 처음 봤다고. 퍼포먼스 마케터나 혹은 요즘 그로스세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의대 빼곤 다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이사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취업 톡톡 기억나시죠? 직무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당장 잡코리아로 들어가셔서 취업 톡톡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요 저희가 거기서 엄선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남겨달라고 했는데요, 마케팅 관련 질문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케팅 현지자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0년차 된 마케터 장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10년 1월에 대행사를 시작을 해서 식품회사에서 7년간 근무를 하다가 2018년 말에 IT 기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쌓았던 뭐 노하우, 경험, 여러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 의견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임님께서는 제가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에게 말하는 마케팅을 가기 위한 정석 루트로 좀 걸으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마케팅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광고 대행사를 갔다가 광고주 회사를 갔다 이렇게 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루트를 좀 가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회사의 광고주로 가기가 굉장히 문이 좁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같이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현업에 대해서 이해도와 직무 경험 있는 경력직을 좀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 보통 중고신입이라고 많이 칭을 네.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대행사에서 1년은 채 못 채웠었습니다. 네. 일반 식품 기업에 그냥 신입으로 입사를 했는데 네. 어쨌든 제가 자소서에서 제가 그 대행사에서 있었을 때 쌓았던 뭐 업무라든지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런 시행착오들, 그리고 그 시행착오에서 나를 뭐를 겪었고 이 회사에서 그거를 갖고 어떻게 좀 이바지를 하겠다 오. 이런 걸 좀 많이 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취준생 여러분들도 물론 클라이언트들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은 대행사에서 업무 능력 쌓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네. 그 1년이 채 안 되더라도 좀 쌓아놓고 옮기시면은 더 이제 일반 회사에서 많은 선호를 뭐 인기를 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혹시나 오해할까봐 좀 말씀드리면요, 대행사하고 나쁘다 좋다 이런 아 뭐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예. 대행사에서 본인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건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해명을. 네. 그러니까 따로 질문에 대해서 네. 제가 좀 직무 종류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 좀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자, 우리 각설하고 질문 있었습니다. 우리 마케팅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마케팅을 할 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마케팅이라는 직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신입사원들은 전문성이 없는 직무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데리고 와서 바로 현업에 투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직무죠. 예를 들어서 뭐 재무다, 네네. 혹은 뭐 설계다, 어느 정도 이제 대학 시절에 자기가 쌓은 전공 지식을 할 수 있는 직무인데, 아. 마케팅은 4년 동안, 제가 이제 4년 동안에 대학 생활을 쌓았던 것보다 4년 동안 현업에서 바뀌는 트렌드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마케팅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은 뭐냐면은, 대부분 마케터들이 다 동일하겠지만은 차별화를 시켜서 어떻게 포지션을 하냐. 네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마케팅의 가장 본질적인 이론인데,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나를 어떻게 차별화하고 어떻게 포지션을 할 것인가, 요걸 좀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근데 사실 요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그렇다고 뭐 내가 학점이 너무 낮고 네네. 뭐 아무런 공무상 활동도 없고 뭐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이게 큰 무기가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학교 생활, 그러니까 제가 학교 생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학점이든 공모전이든 뭐 동아리 활동이든 뭐 인턴이든 뭐 봉사 뭐 교회 활동, 내가 뭐 하나는 좀 많이 미쳐가지고 내가 학교 생활 4년은 버리진 않았다. 이걸 좀 입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케팅사에서 학점이 막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나는 어떤 차별을 갖고 있을 것인가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 혹시 영화 돈이라고 보셨나요? 돈? 아, 좋아하는. 예, 거기 배우 유준열 씨 나오잖아요. 예. 유준열 씨가 극중에 신상 있었는데, 유준열 씨가 넘버가 있는데 그 넘버를 다 외웠다고 하더라고. 상사가 너 같은 또라이는 처음 봤다고. 물론 유준열 씨 그것 때문에 취업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건 유준열 씨 이제 차별하고 증권사, 여의도 증권에 소문나겠죠. 어디 증권사에 또라이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런 거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퍼포먼스 마케터를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검색 광고의 타이틀과 뭐 네. 디스크립션 내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경쟁사라고 어떤 경쟁사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회사는 또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라이즈 다 외웠으니까 얼마나 더 차별화가 됩니까, 그런 게 자체가. 뭐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카피라이터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뭐 카피를 수만 개를 한번 써보고, 또 카피라이터는 또 시 이런 거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또 시집도 한번 써보고, 그래서 면접 때 갖고 와서 전 카피라이터에 이런 노력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학점, 동아리, 인터라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실제 그 마케터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시집 많이 읽던데요? 네네네. 시집 진짜 읽어요? 그러니까 시 누 제가 그 작가가 생각이 나는데 시라는 거를 한 마디 한 문장으로 네. 한 작가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여주고 낯선 것을 익숙하게 보여주는 것. 근데 마케팅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를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시에서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읽고 뭐 예를 들어서 이 화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화분을 좀 새롭게 보여주는 시 같은 거 읽으면 내가 거기서 또 새로운 영감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저 그런 훈련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종이 신문 많이 안 읽는데 종이 신문에 그 헤드라인을 가려놓고 네. 내가 이 신문을 읽고 나라는 헤드라인을 뭐라고 쓸까? 아. 이거 자체가 내가 여기서 인사이트 뽑아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광고든 뭐 어떤 광고든 최대 압축해서 핵심 메시지 전달을 네네. 하는 훈련 필요한데 신문에서 내가 헤드라인 뽑아내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좀 많은 근육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 야,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 취준생들이 많이 경고한 것들이 사실은 스펙이에요. 네네. 뭐 학교도 있고 학점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스펙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준비할 수 있는 스펙들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셨어요? 공모전에 인턴 있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예. 그렇죠. 공모전에 인턴 있으면 가장 확실하고 근데 공모전 같은 것도 뭐 제가 수상한 공모전은 쓰는 건 당연하지만은 실패한 공모전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참여 개수 또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정말 미치도록 나는 이렇게 달려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 참여 이런 거 쓴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님은 얼마나 참여했어요? 저는 뭐 많이 참여하지 않았고 저는 이제 한 학기에 하나 정도 참여를 했었어요. 많이 했네. 네, 많이 했네. 많이 하는 사람들 동시에 두세 개도 같이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네. 수상은 하나밖에 못했구나. 예. 하나밖에 못했었습니다. 그때 UCC 공모전 같은 게 있었는데 저희 네. 때는. 예. 자 그러면 이제 어학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필요한 편인가요? 사실 글로벌 에이전시가 되게 많아요. 이제 네. 저희도 이제 글로벌 에이전시 많이 들어 삼국의 지사를 차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간다든지 혹은 또 글로벌 기업도 당연히 많겠죠. 이제 그런 쪽에 내가 만약에 딱 나는 글로벌 쪽만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학점 너무 중요하고요. 혹은 이제 내가 어학 점수 갖고 있으면은 그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까지 내가 취업만 넓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어학 점수가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이 어학 점수를 하려면은 뭐 토익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OP 기본 AA를 된다든지 네. 혹은 자소서를 내가 그쪽 업계에 낸 자소서는 영문으로 다 쓴다든지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일상 그 비즈니스 회화가 이렇게 나는 훌륭합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뭐 토익 950, 960 요거는 사실은 좀 그거랑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이제 질문을 하셨던 게 마케팅 자격증 따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격증이라는 게 저는 토익 990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토익 990이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아 얘는 이만큼 성실하고 뭐 하나라도 좀 확실하게 하는 애구나라는 거지. 노력했다. 그래서 노력했다라는 거지 이거를 꼭 당락을 결정짓는 거는 저는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격증 같은 게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실무를 하다가 좀 뭔가 배우고 싶은 갈증이 생겨. 이랬을 때 자격증 따는 거 이건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취업을 하게 자격증 따는데 이거는 돈 시간을 저는 버리는 거 생각합니다. 예, 이것 때문에 너 자격증 따네? 너 픽할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제가 뒤에 직무 설명 한번 드릴 텐데 퍼포먼스 마케터나 혹은 요즘 그룹세커라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만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많이 뽑는 브랜드 마케터라든지 뭐 프로덕트 매니저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자격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내가 뭐 퍼포먼스 마케터, 그룹세킹 가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 갈증이 커 라고 하면 따는 건데 내가 이것 따면 취업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따는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당장 뭘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우선은 이제 앞에서 제 그 커리어 패스를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냉정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1년 정도 했는데 안 된다 싶으면 저는 대행사로 한번 입사하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게 현실적인 질문인데 대행사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그럼 대행사를 할 때는 그냥 일단 막 넣어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검색을 누군 하시다 보면 대행사의 그런 순위가 나옵니다. 대행사 순위 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린 게 애매할 수 있으니까 제가 네. 말씀을 안 드릴게요. 대행사 순위 어느 정도 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랩사라고 또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디어 랩사 같은 게 많아가지고 미디어 랩사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미디어 랩사를 들어가게 되면 사실 대행사 들어가면 A 쪽으로 많이 나중에 되고 미디어 랩사에 갔다 내가 대행사로 가게 되면은 그 미디어 플래너나 미디어 바이어링 쪽에 업무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많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미디어 랩사에 조금 뭐 안 좋은 점이라 할 수 없지만 미디어 랩사에 갈 때 선택의 폭 자체가 나중에 일반에서 가긴 조금 애매해져요.
미디어 랩사에서 다음에 점프는 대행사로 가게 되고 그 대행사의 미디어 파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점은 어느 정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은 사실 미디어 랩사에서 하는 아까 바잉이라고 채널 관리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조금 네네.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이제 그런 매체가 있고 대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대행사한테 이제 의뢰를 하고 이 대행사는 이 매체를 사기 위해서 이 매체를 한꺼번에 구매를 하는 랩사라고 있습니다. 대행사가 랩사한테 나 유튜브랑 페이북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예산이 내가 1억이 있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잘 해줄래? 라고 얘기하면 랩사가 각 이제 매체사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미디어 믹스라고 하는데요. 요 미디어 계획안을 짜서 대행사 쪽 넘기고 대행사 1차 검토 맡긴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랩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고 매체의 각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점프들이 자연스럽게 대행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 클라이언트는 각 매체에 대한 특성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디어 랩사에서 클라이언트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뿅뿅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아마 대행사에서 그 미디어 파트에서 클라이언트로 가는 경우는 저희 못 봤습니다. 근데 다만 거기에 상나 더 점프할 수 있는 데는 그 큰 방송사들 뭐 CJENM이나 공중파 3사나 종편 4사 그쪽에도 이제 각 광고 담당자들 그쪽으로 가는 게 이제 가장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광고 최소? 평성 기획 뭐 이런 쪽 뭐 그런 것도 네네. 있고 광고 뭐 말씀하신 편성 기획도 있고 네네. 광고 거기도 영업도 하고 있고 네네네. 거기 광고 그 상품도 개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런 데 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예. 전공 때문에 네네. 마케팅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내가 경영 경제를 안 나왔는데 마케팅 네네.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취업톡톡에도 질문 많았어요. 제가 뭐 저희도 이제 그 마케팅 업계 모임 같은 게 있는데 진짜 제가 과언이 아니라 거의 전공이 한 3, 40개 됩니다. 다 달라요. 전공. 진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의대 빼곤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의대는 안 계신 분이네. 뭐 체대도 있고 뭐 의대 굳이 오실 필요 네. 없으니까 뭐 체대 있었고 네. 그럼 미용 쪽도 계셨었고 예, 되게 많습니다. 전공은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마케팅을 하고 싶으면은 최소한의 지식은 있어야겠죠. 뭐 책을 읽는다든지 책을 내가 되게 많이 읽어보고 온라인 블로그 포스팅도 많이 찾아보고 실제 내가 그런 매체에 대한 광고 것도 내가 경험을 해보고 네.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는 다져놔야 돼. 아무것도 모르고 부탁되고 하면 누가 뽑아주겠어. 그거는 뭐 언론 홍보든 광고 홍보든 안 뽑아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근데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식품공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면 식품회사 많이 갑니다. 네, 그런 건 좀 있습니다. 내가 뭐 그냥 생물학을 전공했다. 그럼 제약 쪽으로 좀 많이 갑니다. 좀 그런 거는 있지만은 마케팅 못한다? 이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진짜. 예, 포기하지 마세요. 전혀 무관합니다. 전공이 어떻게? 저는 신문방송. 저는 원래 마케터를 고등학교 때부터 꿈꿨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학교 신문방송 안 쓰면 대학교 가서 마케팅 하고 싶은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전공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마케팅 기본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실제 그 마케팅이라는 걸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학문은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배우지만 진짜 그냥 학문을 위한 학문이에요. 네. 현업에서 거의 쓸 수 없는 것들. 네. 근데 물론 배워놓으면은 언젠간 써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을 뿐인 거죠. 예. 저는 지금 듣다 보니까 우리 책임님 같은 경우는 글 쓰는 능력 자체가 되게 네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본인도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책을 네네. 많이 보신 것 같고 시집도 보시고 실제 관련된 걸 내가 면접 때도 자소서 때도 계속 어필을 했나요? 저는 글을 잘 써요. 그러나만큼 잘 써요. 그거를 내가 어필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취업 전형에서 당연한 게 자소서랑 면접이잖아요. 네. 자소서에서는 나의 작문 능력을 피력할 수가 있는 거고 면접에서는 나의 화술 능력을 이렇게 부각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글을 잘 써요. 말 잘해. 이걸 안 해도 내가 정말 자소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땅 한 땅 내가 짜낸다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공부를 쓰고 면접 가서도 내가 쫄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내면은 아, 얘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네구나.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사실 마케터로서 뭐 취업할 때 아 얘가 뭐 데이터 능력이 뭐 데이터 분석력이 뛰어나 얘는 매체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얘는 크리에이티브 이게 뛰어나 이걸 평가를 못 하잖아요. 근데 마케팅 현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거든요. 네네. 커뮤니케이션 보통 그 오프라인 상에서 이런 미팅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온라인 상에서 이메일이라든지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를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이 메일에서도 나의 의견이 100% 이 사람한테 전달이 되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자소서나 이제 면접에서 저는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를
내 입으로가 아니라 그 결과물로서 보여준다면 그 면접관들은 아 얘는 마켓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는 되어 있구나 얘를 뽑아서 한번 내가 키워서 잘 써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많은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감이 있는데 눈빛이 되게 살아있는데 그걸로 취업되는 거 맞거든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눈빛 훈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내 실력에서부터 나오는 거 같아요. 예. 네가 그렇게 순발력이 좋으면은 우리 이름을 삼행시 지어봐라. 진짜요? 그래서 라면을 검색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상당히 좋으시네요. 아니면 농심을 할게요.